많은 시간 속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. 신나고 재밌는 일, 어렵고 힘든 일, 알 수는 없다 해도 설레는 마음.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 되고, 생각하는 것마다 꿈이 되는 것.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단 가끔 길을 돌아다 보면 어젠 오늘 오늘은 또 내일을 위해 노래하기 때문이야. 네, 이놈들! 길배원! 앞으로! 빨리! 아! 아!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. 이제는 네가 알렸다. 그건 아저씨가 그게 없어서 딴 데서 산 거예요. 뭐야, 이놈아? 내가 그까진 물건 못 팔아먹어서 이러는 줄 알아? 아저씨! 진정하세요! 여기 너 잘 만났다, 너. 외상가 얼마가 좀 봐야겠다. 아저씨, 전 저번에 드렸어요. 전 약속 잘 지킨다고요. 지금 드리면 되잖아요. 이놈이 이래? 이놈 봐라, 이게? 너 저 토끼띠 낄래? 응? 아저씨. 인마, 내가 그러면 그 물건 몇 개 못 팔아서 이러는 줄 알아? 네 놈이 약속을 어기고도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너 토끼띠 낄래? 선생님이 또 혼날래. 말이야? 일부른 게 아니야. 깜짝 놀랐는데. 싫어! 너, 토끼 좀 뛰어. 어, 준비해. 알았어요. 여기서부터 학교 문화까지 뛰는 거다. 뛰어! 엄마 이런! 할아버지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내 말은요, 이번에 우리 푸녀회가 앞장서서 노인들을 돕자는 거지요.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, 또 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소.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. 그럼 저도 같이 도울게요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그래. 우리 미선이는? 먼저 갔어요. 아유, 내 정신 좀 봐. 아랫집에도 가봐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. 토요일이라서 우리 애들 아빠도 일찍 들어오실 거예요. 나 그럼 그렇게 알고 가요. 예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히 가세요. 예. 예. 할아버지들이 뭘 좋아하시지? 노인정에서 무슨 잔치 하나 보자? 제가 도울 리는 없어요? 야, 너 같은 땅꼬마가 할 일이 어딨냐? 할 일이 왜 없어?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. 아유, 우리 병이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네. 그럼 빨리 가서 말씀드려야지. 아이, 그게 정말이냐? 그럼요. 저희가 일일손자 해드릴게요. 어? 일일손자? 근데 그 친구들이 올까? 에이, 할아버지는요? 걔네들은 제 말 한마디면 다 통한다고요. 그래? 아그 이제 보니까 우리 병이가 아주 대장인가 보구나. 가만있자. 그럼 토요일이니까 곧 오전 수업 마치는 대로 올 수 있는 거냐? 그럼요.
학교가 좋고 앞인데요, 뭘. 그래? 그럼 약속한 거다. 네. 그날은 아주 심심치 않게 생겼네, 우리 병이 때문에. 병이야, 고맙다. 그 인간인들 얼마나 그 즐거울까. 그 빨리 가서 그 말을 좀 해줘야겠네. 야, 너 토요일 늦지 않았지? 야, 근데 왜 니네는 연습 안 하냐? 토요일? 야, 너 설마 기권하는 거 아니겠지? 기권이라니, 우리 편도 연습하고 있어. 좋아.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꼭 이길 거다. 야, 반대표 팀은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? 그럼 난 계속 연습한다.